수도의 명산 북한산. 도심을 품은 웅대한 자락을 찾아 한 해 천만 명의 등산객이 이곳을 오릅니다. 수려한 경관으로 건조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북한산. 하지만 저희 지금 망바이라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방심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친 산세. 이곳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산악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산악구조 현장에 도전장을 내민 두 명의 아이들. 등반 준비 완료! 방심 근무, 여유 근무. 아이들 생애 최초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북한산 산악구조대, 그 땀의 현장으로 지금 출동합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북한산. 이곳에 도전장을 낸 두 아이들은 산악구조대가 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지금쯤 집에서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머니께서 이제 농구선수 국가대표셨는데 지금 해설하고 계신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되게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구조대원 누나도 있겠죠? 꿈은 배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되게 나중에 써먹을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산악구조대가 되기 위해선 먼저 북한산을 올라야 하는 법. 두 아이들이 산악구조대 김창곤 대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요즘 애들은 항상 온실 속에 자라오는데 이런 어떤 산악구조대 와가지고 이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 애들한테 큰 어떤 고생이자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 산악구조대가 뭐 하는 건지 아나? 아니요, 저 잘 모르겠어요. 길 잃은 사람 도와주는 거? 길 잃은 사람 도와주는 건가? 참 한숨 능력하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선영이와 성규. 하지만 지금은 말이 아닌 몸으로 부딪힐 때. 본격적인 도전을 위해 북한산 입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산악구조. 가장 먼저 장비 사용법, 구조훈련 같은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산악구조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보다 본격적인 훈련이 필요한 상황. 훈련을 위해 실제 사고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평지가 아닌 험준한 산길. 날카로운 암벽에서 구조활동을 벌여야 하는 산악구조대. 특히 북한산에선 암벽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 구조대원들에게 암벽 등반은 기본 소양입니다. 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선 암벽 등반은 물론 응급처치까지 모든 일에 1인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약 60m 높이의 잠수함 바위가 오늘의 훈련장입니다. 추락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야. 내가 올라가다가 추락을 한번 해볼 거니까 그럼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 걱정돼요. 뒤에서 못 잡아주면 어떻게 돼? 니도 추락을 한번 해봐야 돼. 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구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 멘붕이야. 암벽 추락 사고에 대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산악구조대 김창곤 대장이 시범 보이는 것은 암벽 등반의 기본인 오르내리기. 거의 직각이 가까운 경사. 안전한 손잡이, 발판이 될 것을 찾으며 급경사의 바위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만들어? 대장이라고. 대원들은 보조 업무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암벽 등반. 오직 대장만이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심은 곧 사고. 10년 경력의 베테랑 김창곤 대장도 거대한 바위 앞에선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때문에 체력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훈련. 순간순간 마주하는 자신과의 한계를 이겨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허드슨이야, 허드슨. 허드슨. 걱정돼서. 허드슨. 친구들아. 정신 놓을 것 같아. 열심히 들어. 집이 편하고 학교가 편한 줄 알아. 아, 등반 준비 완료. 등반 준비 완료. 좀 목소리가 작다. 자, 다시 한번. 등반 준비 완료. 등반 준비 완료. 좀, 아, 너무 작다. 다시 한번. 힘이 없어. 등반 준비 완료. 등반 준비 완료. 출발. 올라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첫 발을 내딛는 성영이와 성규. 절반의 성공은 이룬 셈입니다. 아유, 짜릿해요. 학교에서 운동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두 아이. 하지만 암벽 등반은 그동안 해왔던 운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에 오르는 성규와 선영이. 하지만 아직까진 웅대한 북한산 자락에 작은 점 하나 찍었을 뿐입니다. 자, 계속 하강, 하강. 아유, 재밌네. 진짜 확 풀리네. 천천히, 천천히. 말과는 다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 김창곤 대장이 훈련 강도를 높입니다. 누구야, 씨. 죽을라고, 누구야! 선명이 너, 두 손 다 놔봐. 두 손 다 놔면 죽잖아요. 두 손 다 놔봐. 그러니까 내가 백업을 시키고 있잖아. 아. 다았어. 그러니까 손을 놔도 괜찮다는 말이야. 손 놔봐 다시. 잠깐만. 어, 놔봐 다시. 잠깐만. 어, 딱 놔. 와. 아, 대장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빠르다. 내가 할게요. 아니요. 안전이 확보된 훈련. 실전에 대비하려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바위를 내려오고 내려와.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아니, 울 때는 울어. 괜찮아. 울어. 그만큼 성숙되니까. 그럼 우리 이 하나의 같은 한 몸이야. 어? 동료라. 동료가 힘들어. 동료. 물만 마시고 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안 죽어. 아이, 우리. 정말. 우리 안 죽어. 우리 안 죽어. 그러니까 발을 못 뛰면서. 멀고도 험한 구조대원의 길. 이번엔 발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암벽을 오르내리는 훈련을 준비합니다. 줄을 더 타이트하게. 야, 그 위쪽에 고리 바로 하고. 다시. 야, 이거 근데 진짜 긴장되겠다. 근데 저분도 무서우실 거야.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라면 안 올라가. 몸이 일직선으로 돼가지고 쫙 올려야 돼, 일자로. 등을 잡아. 그래야 부드럽게. 오직 등간기의 의지에 암벽을 올라야 하는 훈련. 지켜보는 아이들도 잔뜩 긴장합니다. 하지만 집중력과 정신력만 있다면 해낼 수 있는 훈련. 성규하고 선영이하고 서로 확인해봐. 아, 잠깐만. 긴장한 선영이를 위해 꼼꼼히 장비를 확인하는 성규. 됐나? 네. 선영이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뭐 있어 밑에? 먼저 등반을 시작하는 성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감히 도전합니다. 몸을 일자로 서면서 쭉 올려. 오케이. 손을 더, 더 쭉 올려. 쭉 올려. 됐어. 보지마. 보지마. 됐어. 자, 손을 더 올려. 손을 더 올려. 안 줘, 안 줘, 안 줘. 그래, 나가. 이렇게. 그래, 그래, 나가. 김창곤 대장의 도움을 받아 선영이도 등반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자, 한 번 더. 일어서면서 쭉 밀고. 이게 왼손이 로프가 미끄러지. 일어서 다리 힘으로 일어서. 공포감도 잠시. 금세 평소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안녕. 너
싫어 이씨. 누워. 안 봐. 누워. 안 봐. 일어나. 쭉 일어나. 세워. 야. 야. 됐어. 수도. 다시 발 빼고. 수도. 됐어. 난생 처음 경험한 고난에 두려움도 컸지만 어느새 적응한 듯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반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는 아이들입니다.